금고병제와 함께하는 심야의 아제로스 기행. 아, 오늘 밤은 약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기다리던 8.1.5 패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1.5가 열려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퀘스트들도 생겼고요. 여러 네. 가지 할 컨텐츠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또 방송을 맛이 나겠네요. 그러게요. 자, 이제 그 마그니 브론즈비어드가 주는 퀘스트가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저희 이제 퀘스트 시작하는 지점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정을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요, 이제 뭐 줄다자르라든지 이런 필드에 나가면은 마그니가 주는 퀘스트가 자동으로 팝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도움, 형제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브란 브론즈비어드, 브란 브론짱과 마그니가 같이 나온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네. 나즈미르 가서 울디르 밖에 있는 마그니를 만나야 됩니다 라는 퀘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마그니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퀘스트를 받아보죠. 네. 네. 자, 받아보겠습니다. 그대가 나 대신 브란 좀 설득해주겠나 라고 하는군요. 온고집 브란즈비어드, 브란이 참으로 본인다운 제안을 내놓았더군. 문제는 내가 브란의 비행기에 탔다간 바위처럼 추락할 거란 것일세. 그대 둘이서만 가는 것이 최선이야. 브란이 울디르까지 데려다 줄 걸세. 난 알아서 잘 찾아갈 테니 안에서 만나세. 이 마그니 비행기 드립은 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얘기죠. 아, 그래요? 네, 전에 마그니 퀘스트도 한번 나왔고, 브란이랑 지금 이렇게 처음 퀘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퀘스트가 옛날에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 그래서 그때도 비행기 드립이 나왔던 걸로 기억. 나즈미르 캐를 할 때 나왔었나? 아무튼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네, 타고 이동을 한번 해보죠. 어, 뭐야, 날개에 탑승하는데? 울디르 안으로 들어가게 네, 되고요. 뭐 울디르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자, 어쨌든 그 마그니 브론즈 비어드가 어? 응? 왜? 오, 죄송해요. 갑자기 와우가 꺼졌어요, 저. 헐. 어휴, 놀라라. 뭐야? 다시 켜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게임에 오류가 나갖고 뭐지? 이 뜬금없는 어쨌든 마그니가 그 아제로스 정화를 위한 세상 짐을 다 짊어졌다는 얘기를 또 했죠. 네. 자, 울디르 격리의 고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마그니 브론즈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아제로스가 좋아, 잘 도착했군. 그래요. 이제 마더가 도움을 줄지 한번 보러 가보세. 마더가 필요해. 비록 아제로스의 대변자이긴 하네만 티탄 고고학은 불안의 전문 분야라네. 녀석이 아제로스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줄 존재가 마더라고 한다면 난 그녀를 믿을 걸세. 가세 용사여, 그녀가 어떤 조언을 해줄지 들어보세나. 우리 세계를 치료해야만 하네. 자, 마더라고 하면 울디르의 이넴이죠? 네, 그렇습니다. 울디르를 이제 관리하는 티탄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생긴 거랑 다르게 목소리가 참 곱죠? 아, 만나서 반갑네. 나는 마그리. 방문자 확인 완료. 친구, 대변사. 대변자가 왔음은 아제로스의 위협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하네. 마더, 그대 도움이 필요하네. 아제로스는 죽어가고 있는데 치유할 방법을 못 찾고 있네. 오류. 울기르 시설은 고대 신 실험 및 봉쇄를 위해 설계되었음. 행성 제거는 이 시설의 작업 범위를 벗어납니다. 추천. 마더를 심장에 관한 시설로 재배치하십시오. 나름 시스템이 친절하네요. 저를 치려는 건 아니지만 내 비행기로 형님도 못 오는데 무선수로 티탄 감지단을 저 멀리 힐리더스까지 운반할 수 있겠어? 인정.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 인정. 목적지 좌표는 아제로스의 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자, 용사여, 잘 들었겠지? 시작하세라. 자, 그렇습니다. 마더를 데리고 힐리더스로 가야 하는군요. 네, 제가 이쪽 제어 장치로 활성화를 할게요. 네. 같이 되겠지? 네. 아, 되겠다. 같이 되는구나. 시스템 안에 타락체가 남아 있을까 봅니다. 오염된 대체를 모조리 박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스템 안에 타락체 핏방울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훈이 남긴 그 피해 타락체인 것 같네요. 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자, 쾌활료를 하러 가보죠. 오. 이 세계에는 우리가 마더가 필요해. 용사여. 역시 내 우려가 현실이 됐군. 시간이 얼마 없네, 용사여.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네. 돌이킬 수 없는 심장으로의 길. 티탄 시설은 언제나 놀라움을 안겨주는구만. 브란이 아직 발견 못한 비밀이 얼마나 많이 될지 상상에 맡겨야 할 정도일세. 그 많은 비밀에 아제로스를 구할 해답도 포함되어 있길 바랄 뿐이야. 마더를 심장의 방으로 데려갈 때가 됐네. 각오 단단히 하게, 용사여. 티탄 기계를 활성화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단언할 수 없으니 말일세. 이 땅에 살아가는 의무를 기억하기. 오. 뭐지? 마더를 옮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아 뭔가 했네요. 갑자기 얼굴 없는 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놀랐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너무 멀리 있으므로 부족하세요. 오우씨. 끝내기 전에 이 괴 혼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마더가 도와주니까. 아, 그러네. 마더는 공략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걸로 해서 그렇지. 아, 공차소로 해서? 뭐 공차시나 그런 걸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되게 까다로워요. 아, 그래요? 근데 공장이 리딩만 잘하면 그렇게 뭐 까다로운 그건 아니지만 하긴 그건 그렇죠. 네. 이게 뭔가 피하고 옮기고 이런 거가 대부분이어서 자 일단은 가보죠. 자 심장의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활력의 여신이 있고요. 마더가 있네요. 뭐 돼지 수호자들이 아 여기 그 뭐야 얘네 뭐죠? 강철도 오픈가요? 얘네가 여기 와 있네요. 자 마그니에게 퀘스트 완료를 받아보죠. 아제로스가 고통으로 울부짖네. 큰일 날 뻔했군. 어쨌든 심장의 방으로 돌아와 다행이네. 이제 마더가 아제로스를 치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세나. 고맙네. 이제 여기로 왔으니 아제로스 치유 방법을 찾을 수 있겠나? 아 이건 각자 위상이 갈리는군요. 완전히 분석하려면 약 77회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분석하는 데만? 그럼 대체까지 산출하려면 계산을 시작합니다.
원래도 시작한 게 어딘가. 고맙네 용사여. 마더가 답을 찾으면 그대에게 가장 먼저 전하겠네. 아, 마더를 이쪽으로 옮기는 쾌만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지로스의 그 대장정 같은 경우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패치가 넘어갈 때마다 이제 조금 조금씩 해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장정을 계속하려면 잘못 바로잡기 다잘로 지역 퀘스트를 수락하십시오라고 나오네요. 잘못 그렇군요. 바로잡기라는 퀘스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마더가 얘기했던 77회 순환이라는 거는 다음 패치까지 걸릴 시간이 77일 정도가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그건 또 재밌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순간이동판을 통해서 나가서 줄다자르로 이동을 하죠. 네. 이 대장정을 마무리를 해야 이제 잔달라트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벌써 낮에 와우 접속해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벌써 잔달라트로를 만드셔서 플레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꽤 많은 분이 하시고 계시겠죠. 벌써 이제 칼옴니로 변신해서 돌아다니는 그 표범 드루이드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참고로 잘못 바로잡기라는 퀘스트가 항구에서 이어집니다. 네, 항구로 날아가도록 하죠. 그 여성 타우렌이 주는 쾌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 로딩이 꽤 걸리네요. 자, 저희 방송 오늘은 세 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늦게 켜가지고 아무래도. 자, 그래도 어쨌든 기다리던 8.1.5 패치가 열려서 좋군요. 네. 여기 잔추리우의 그 노조크라는 트롤이 돌아다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항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 제 바로 옆에 잔달라 트롤 드루이드 그 빠른 날쌘동물 변신 저 랩터로 변신한 드루이드 분이 계셨네요. 벌써? 뭘 벌써요? 아, 종변을 하셨나 보다. 아니 벌써 지금 오늘 나왔는데 빠른 변신, 빠른 탈것 변신.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지역에 잔달라 트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 그런가? 어 아 종변하신다. 오늘 열렸는데 어 오늘 열렸는데 오늘 레벨이 그렇게 올릴 수가 없지. 아 그렇긴 하네요. 아, 레벨을 못 봤네. 24시간 다 되는데. 근데 나 여기 줄다자르에서 잔달라 트롤 NPC 말고 캐릭터 엄청 많이 봤는데 다 그럼 저인가 보다. 그러니까 딱 종변하셨던 분들이죠. 그랬나 보네요. 자, 새로 시작하는 퀘스트 형님이 읽어주시죠. 네, 오셨나요? 네,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잘못 바로잡기라는 퀘스트입니다. 용사여, 바인 블러드 우프님의 긴급한 요청을 전하러 왔어요. 그분께서 약탈의 항구에서 그대를 만났으면 하십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서요. 이 요청을 다른 이에게 발설하면 안 돼요, 드루이드 친구여. 선조들께서 그대를 보살펴주기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아는 바로 그 쾌 이제 블리자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소개가 됐던 이제 델린 프라우드 모어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티라가드 역으로 넘어가 보죠. 가시죠. 델린 프라우드모어의 네, 시체를 네. 바다에서 우리가 건지는 퀘스트를 했었죠. 그리고 그 네, 바다에서 건져올린 델린 프라우드모어의 시체를 실바나스가 다시 되살려냈고요. 네. 여기 없네요. 네. 밑에 있네요. 테라모어에서 그녀를 만나야 하오. 테라모어, 숲으로 돌아갈 것이오.
아, 발리라 생기나르가 있네요. 그렇다면 그대가 설득해야지. 알겠어. 행운을 비워 바인. 내 전원을 받은 모양이로군. 시간이 없네. 자, 얘도. 우린 반드시 바인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제타우렌이랑 비교해서. 그러게요. 많이 크진 않네요. 아, 근데 전체 높이가 아무래도 저 토템 때문에. 그렇죠. 자, 얘기를 해봅시다. 잘못 바로잡기 왔는가? 좋아, 그럼 시작해보세요. 한밤의 배라는 퀘스트입니다. 이번엔 실바나스가 선을 넘어도 과하게 넘었네. 우리가 얼라이언스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넘어선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거늘 내 기필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네. 하지만 그러려면 자네 도움이 필요해. 데렉 프라우드머가 신속한 복수에 억류되어 있네. 현재 보급을 위해 항구에 정박해 있지. 그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세나 함께 하겠는가? 라면서 나룻배를 타고 신속한 목소로 가서 데림플라우드 무어를 찾아야 합니다. 라는 퀘스트로 이어지네요. 네. 나룻배를 타고 가봅시다. 토마스 젤링이 파도 마법을 이용해서 네, 파도 연자죠. 그렇죠. 여기 서문들은 실바나스를 황쪽으로 추종하네. 우리가 지금 여기지 않을 게야. 오, 새로 나온 모델링의 포세이큰 선박이네요.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다 왔네. 젤링, 우리가 정리할 테니 여기 있게. 자, 갈고리를 사용해서 올라갑니다. 사용해 배 위로 오르게. 나도 뒤따르게. 내려면 알려줄게. 준비 단단히 하게. 안에 있는 선원들 난리가 날 테니. 타고 있는 선원들과 전투가 이어집니다.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어둠 순찰자들도 많이 타고 있네요. 형 나랑 위상 갈려 있어요 지금? 아, 갈려 있구나. 그러네. 이게 대장정 퀘스트라서 아무래도 같이 되는 게 많이 없네요. 간수 헤이트웰이라고 하는 원더들을 전투 마치고 델린 프라우드모어를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데렉 프라우드모어군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 있어. 의식은 잃었어도 아직 살아있네. 그러니까 델리는 그 제이나의 아버지죠? 아, 그러네요. 꽤나 복잡한 자물쇠로군. 쉽지 않겠는걸. 어, 보통 우리는 이럴 경우에 부시고 들어가는데. 자, 케어완료를 해보죠. 한밤의 배. 브라우드모어는 찾았지만 철장을 여는 일이 문제로군. 힘으로 자물쇠를 여는 건 불가능할 것 같네. 단단히 걸린 자물쇠. 열쇠 3개가 필요하단 말인가. 실바나스 본인도 선언을 믿지 못해 브라우드모어에게 쉬이 접근 못하게 했군. 철장을 열지 못하면 데렉 브라우드모어를 구할 수 없네. 배를 정리하면서 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세. 지금의 바다. 브라우드모어를 구출하면 네 배를 몰고 그의 여동생이 기다리는 테라모어로 갈 걸세. 배를 이끄는 건 젤링의 마법으로 할 수 있네만 승선한 선원들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네. 여기가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그렇군요. 파도 연자가 있으면 상당히 항해가 편해지는군요. 그쵸. 어. 아, 이리로 가는 게 아니구나. 갑판 위로 올라가야 되는군요. 아, 구조가 이런 식이구나. 아, 바인이 너무 커서 화면을 많이 가린다. 좁은 데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없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거의 지금 호드를 배신한 꼴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퀘스트가 항상 있을 때부터 예전에 그 사울편 퀘스트부터 해서요. 그 용사인 우리는 뭔가 그 실바나스가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에서
좀 면책이 되곤 하죠. 참고로 저희가 네. 사울팽퀘스트에서 사울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2회가 이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하긴 그럴 겁니다. 네, 선택이 또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택이 또 나와서 네. 이거를 그 바인을 도와주지 않고 그 나타노스에게 고자질을 해버리는 선택지가 있어요. 오, 네, 그렇군요. 네, 어떤 식으로 할까요? 둘이 한 명씩 다른 걸 골라볼까요? 아니 아니 우리는 이미 사울팽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되지 아, 않나? 아, 이번 뭐 선택에 아 뭐 뭐 상관없겠네요. 어떻게 안 되겠네요. 자 퀘스트 다 완료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열쇠 하나 더 먹어야 돼요. 아, 아 열쇠 참 세 개지? 저 열쇠 하나 먹고 내려왔네요. 열쇠가 세 개였다니. 선장 라이트 패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건 마지막 하나만 더 구하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실바나스 입장에서는 우리 유저인 용사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데 자기를 배신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호드의 일원으로 또 실바나스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 대상이 없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만들어진 배가 엄청 디테일이 좋네요. 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열쇠 연금술사 비치에게 있군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자 퀘스트 완료를 받겠습니다. 아 내려가서 받아야겠다. 자, 바인에게 퀘스트 완료를 받아보죠. 내 도움이 필요한가? 어? 뭐야? 나 열쇠 하나 안 가져왔나 보다. 에헤이. 아까 마지막 것까지 다 잡았는데? 잡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열쇠를 두 개를 먹어야 돼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헛걸음을 했네요. 네, 저는 퀘스트를 다 완료했고요. 아, 일단. 네. 네, 저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죠. 어차피 위상이 갈리니까. 알겠습니다. 저 위상이 갈려 가지고. 자, 마지막 열쇠까지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퀘스트 완료를 받아 보죠. 자, 강철 철장을 열어줍니다. 됐네. 이제 함선을 출발시킬 준비를 하세. 단단히 걸린 자물쇠. 자물쇠를 열지 못하면 모든 게 헛수고로 돌아갈 걸세. 해냈네. 혹시나 내가 창살을 구부려 열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네. 죽음의 바다. 배는 다 정리됐군. 젤링에게 합류하라 신호하겠네. 씁쓸한 재회. 우리가 해냈네. 젤링이 배를 테라모어로 몰아주면 이 추악한 악행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걸세. 떠날 준비가 되면 젤링에게 이야기하게. 그럼 출항할 테니. 힘을 합하면 더욱 강해진다네. 자, 젤링을 불렀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셨군요. 잡히셨나 걱정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출발 준비가 됐네. 용사여, 그렇다면 더 지체 마세. 자, 젤링에게 이것이 내 유일한 테라모로 출항합시다. 바닷바람이여, 돛을 채우소서. 함선을 올바로 인도하소서. 자, 시네마틱 이어집니다. 여군주, 테라모에서 화평을 다지던 때가 먼 옛날 일 같소. 거긴 이제 없어요. 옛날 얘기나 하려고 부른 건 아니시겠죠? 아니요. 잊혀진 자의 옛 고향을 찾아주러 왔소. 테레, 우리 오빠를. 당신이 이런 자인 줄은 몰랐는데. 그래, 오빠를 그 벤시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역경에 물들게 했느냐. 이번엔 그걸 터뜨리겠다고. 그럴 계획이었지. 하지만 내가 실바나스의 의지에 뒤틀리기 전에 바인님이 날 빼내줬단다. 난 아직 네 오빠란다, 제이나. 저 별들이 반짝이는 한. 어째서? 호드에 속은 병들어 있어. 돼지 모신이 고통에 신음하는데 우린 전쟁을 벌이었지. 우린 진정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실바나스가 당신을 없앨 거예요. 아마 당신으로 끝나지 않겠죠. 우리 본연에 솔직하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오. 가족 곁에서 위안을 찾으라. 그대도 가족에게서 위안을 찾기를. 파인, 고마워요. 여기서 바인 블로우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아요. 정말 이제 호드의 입장에서는 바인이 이제 호드를 팔아넘기는 짓을 한 거나 다름없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네, 뭐 명예를 택할 것이냐, 뭐 전쟁을 택할, 실리를 택할 것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바인 블러드워프 퀘스트 완료를. 형, 퀘스트 완료 받으셨나요? 아니, 아직 안 받았어요. 네, 해주시죠. 자, 씁쓸한 제입니다. 도와줘서 고맙네. 아니만 돌아가야 하지만 젤링에게 실바나스의 눈을 피해 우리의 행보를 은폐할 비책이 있네. 벤시아 왕은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야 해. 들켰다가 누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테니. 그래서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젤링 이 퀘스트를 주고요. 네. 자, 질링의 퀘스트를 받아봅시다. 위장 공작입니다. 목이 달아나기 싫으면 실바나스가 우리의 냄새조차 맡지 못하게 해야 하네. 내가 배를 최근 무세파드 해적단이 점령한 성구품 부두 군처로 옮겨놓겠네. 해적들이 누락질해 놓은 것처럼 위장할 거야. 자네는 실바나스의 병사들이 이 배를 찾게 유도하게. 부두 주변 지역에서 탈취당한 포세이크 남선을 발견했다고 나타노스에게 보고하면 될게요. 자네는 데렉 프라우드모와 아무런 접점도 없으니 의심을 사지 않을 걸세.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미끼 던지기 임무를 시작한 후 잔달라 항구에 정박한 벤시의 비명어 있는 나타나스 브라이트블러에게 호거해야 됩니다 라고 연결이 되네요. 그러네요. 아, 귀환의 부적 사용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라이언스 쪽 퀘스트에는 네. 발리라 생기나르가 티란데를 찾아와서 어디로 나와라 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점은 이제 저 데렉 프라우드 무어가 얘기를 하기에는 실바나스에게 세뇌당하기 전에 잘 도망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이미 세뇌당한 이유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하긴 뭐 그렇게 의심을 살 수 있겠죠. 충분히. 네. 미끼 던지기라는 이제 1회가 이제 추종작회가 진행이 되고요. 네. 아, 추종작 퀘스트군요. 미끼 던지기가. 네. 그렇구만. 추종작회. 아, 미끼 던지기 나 지금 할 수가 없다. 왜? 추종작회로 보내놨구나. 아씨. 언제 끝나? 네, 저는 퀘스트를 보내놨고요. 제일 빨리 끝나는 게 3시간 걸리네요. 아, 보내놓은 다음에 나타노스에게 바로 퀘스트 완료를 받을 수가 있네요. 아, 그래요? 미끼 던지기를 완료하기 전에, 네. 아,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타노스가 얘기를 합니다. 위장 공작이란 퀘스트네요. 감히 해적대가 어둠의 영함대 함선을 도적질했단 말인가. 똑똑히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군. 내 병사를 보내 도중받은 함선을 찾게 하겠네. 정보 고맙네. 내 개인적으로 어둠의 영님께 자네 노고를 보고하겠네 라면서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울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번 대장정에서 사울팽의 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이어지지만 네. 사울팽의 선택을 하지 않고 실바나스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 퀘스트가 시작될 때 역시나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나타노스에게 바인에 대한 정보를 흘릴 것인가 또는 그냥 계속 진행을 해서 바인을 도울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물론 영웅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시나리오에서는 누군가가 나타노스에게 바인의 행적을 고자질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추후 시나리오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위장 공작을 완료를 못해요. 미끼 던지기가 시작이 안 돼가지고 아 큰일 났네. 하지만 대장정이 끝이에요. 저것까지가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해야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무리하면 끝나죠. 그래야지 저걸 마무리해야지 잔달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잔달라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잔달라 지금 만들 수 있다고요? 잔달라는 그 대장정을 저거까지 안 해도 될걸? 아니 제가 아침에 제가 낮에 보니까 잔달라 트롤 저희가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나도 아직 안 뜨는데? 음? 이게 잔달라 트롤이 네 잠깐만요 조건이 저게 아닐 텐데. 잔달라 트롤 해금 조건이 잔달라 확고랑 네. 전쟁 준비 완료라는 업적을 하면 돼요. 복수의 파도 대장정 완료. 전쟁 준비 완료 됐나 우리? 업적을 검색을 해볼게요. 전쟁 준비. 전쟁 준비 완료. 아, 저도 됐네요. 전쟁 준비 완료. 아, 전쟁 준비 완료가 되고. 네. 보라스 강수 이거까지 한 다음에 잔달라 확고만 되면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파도. 복수의 파도도 됐고요. 네. 그리고 그럼 지금 잠깐만 이거 무역왕 갤리오스한테 뭐 쾌가 또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첵 피질렌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히라이트 소란이 시작된 이후로 난 그리첵 피질렌치라는 고블린에게 연고를 맡겼어. 근데 도통 사업에 도움이 안 돼서 치울 필요가 생겼지. 다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놈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군. 그리잭을 추적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정말 숨이 붙어있다면 일반 용병 급류에 더 얹어줄 테니 처리해버리라고 라면서 타나디스로 이어지네요. 이게 타나디스 가기가 엄청 귀찮은데 타나디스 엄청 귀찮은데 나와보니까 가지로가 있습니다. 어딨죠? 네 쾌를 받고 일로 나오면 가지로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거래 하나 하지. 조건이 뭐죠? 갤리옥스에게 피지렌치 얘기를 들었다고? 그럼 그렇지. 잘 들어. 그리첵은 정치지지 문이 아니었지만 착한 친구였어.
드리사만 있으니 하는 말인데 우린 그리잭처럼 기계공학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고블린이 필요해. 그러니 역으로 제안을 하나 하지. 그리잭을 찾으며 몸을 사리라고 전해 겔리엑스에게 녀석이 이를 때려치웠다고 말하고, 그렇게만 해주면 내 보수를 두 배로 쳐주지 괜찮은 조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 조건이군요. 그러네요. 괜찮은 조건.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타나리스에서 샘솟는 벌판을 조사해야 됩니다 라는 쾌로 이어지게 되네요. 일단 네. 타나리스까지 가기가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되게 애매하죠. 타나리스까지 타나리스는... 가기가. 왜냐하면은 그게 없어요.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달나란 지하에 이제는 그 포탈이 없어요. 아, 시간의 동굴 포탈이요? 없어요 이제. 아, 그렇겠네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그리마로 가서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럼? 오그리마에서 타나리스로 가는 포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그리마에서 그걸 타고 가야 될 겁니다. 네? 와이번을 타고 가야 될 거예요. 아, 그럼 일단 오그리마로 향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대한 봉인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협동의 사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오그리마로 향하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길드 상인이 판매하는 협동의 싸게 등 여러 가지 그 길드 망토 아이템이 오그리마로 향하게, 또 얼라이언스는 스톰윈드로 향하게 해줍니다. 아이템을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쾌가 많이 생겼네요. 그러게요. 자, 오그리마로 이동을 했더니 새로 만들어진 포탈 방으로 바로 오는군요. 자, 지맥 길잡이가 있고요. 오크들은 어두침침한 조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맞지 않네요. 공부하기엔 영 별로거든요. 라면서 지맥길잡이가 얘기를 하고요. 뭐 여기에는 지금 수정노래 숲의 달라란으로 이동하는 포탈, 꾸리슬 마을로 통하는 포탈, 그리고 줄다자르 포탈, 아즈스나로 통하는 포탈도 있고요. 아쉬란의 전쟁의 창으로 가는 포탈, 샤트라스, 실버문까지 있습니다. 자, 새로 생긴 포탈룸이 어쨌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네, 이 포탈문이 생기면서 논란거리가 있었죠,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여러 가지 다른 포탈들을 싸그리 없애버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좀 더 손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퀘스트가 있네요. 그러네요. 대사관에서 왕실 행사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저 퀘스트로 가면 아마 잔달라 트루를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바로 저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대사관 여기. 네, 포세이큰 피난민들이 막 모여 있어가지고 저건 제가 실바나스한테 바로 받을 수, 아니구나 로칸한테 받을 수 있군요. 무슨 일인가? 아, 왕실 행사. 잔달라와 청고 만난을 함께한 끝에 호드에 영입할 수 있었네. 하지만 줄다자르가 짓밟히면서 탈란지와 백성들은 크나큰 고통을 겪었어. 다들 라스타칸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고 자신들의 로아가 받은 모욕에 분노를 터뜨렸지. 그렇지만 오늘 잔달라는 탈란지를 여왕으로 옹립할 걸세. 오늘은 죽배를 드는 날이야. 대간식을 지켜봐달라고 공주가 우릴 초대했다네. 장담컨대 탈란지가 여왕에 동극하면 우리와 동맹을 맺으려고 할 걸세. 따라오게 곧 여왕이 되실 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줄다자르로 가세! 라면서 퀘스트가 있군요. 줄다자르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포탈방으로 가서 포탈을 타면 될 것 같고요. 줄다자르부터 가요? 줄다자르부터 가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거기부터 갈까? 네, 가젯잔 갔다가 가요. 가젯잔을 갔다가 갑시다. 타나리스... 잠깐만요. 이게 시간의 동굴 쪽으로 네, 포탈이 없어졌겠지. 구 달라란의 2층에 가면 시간의 동굴로 가는 이제 보랏빛 요새에서 포탈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걔도 없어졌겠지. 일단 날아가겠습니다. 네, 원해요. 알겠습니다. 가젯잔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아래에 있는 밀조장이 전초기지로 가는 게 좀 더 가깝네요. 네, 그래도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거라 복잡한 비행 경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조금 걸리겠죠. 자, 뭐 날아가는 동안
와우헤드를 한번 좀 볼까요? 경험치 비활성화 캐릭터 전용 전장이 8.1.5 패치에서 귀한 일입니다. 경험치 비활성화 캐릭터란 게 있습니다. 레벨업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랩을 좀 더 길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 또는 저랩을 계속해서 즐기신 분들을 위해서 경험치 비활성화 캐릭터라는 것들을 옛날에서 꽤 됐죠. 이게 있은 지 꽤 됐는데. 아, 그래요? 저레벨 캐릭터도 전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경험치 비활성화 캐릭터 전용 전장이 8.1.5 패치에서 귀환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근데 그게 해외에는 그렇게 플레이하고 싶은 유저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럼요. 그 클래식 버전도 계속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클래식 버전을 클래식 버전을 즐기는 유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레벨을 고정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을까? 난 잘 모르겠네.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포탈방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졌군요. 아, 바보. 응? 왜요? 울둠 차원문을 타면은 가까웠는데. 울둠? 아, 그러네. 울둠 차원문을 탔으면 좀 가까웠겠네. 그러겠네. 자, 현재는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크와 네. 트롤 캐릭터를 생성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조금 달라진 게 네. 오크는 시험의 골짜기에서 시작하지만 트롤은 이제 메아리 섬에서 시작을 해요. 아, 맞다. 트롤은 참 메아리 섬에서 시작하죠, 이제. 네, 트롤이 새로 생겨서 센진 마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드워프와 노우미 비슷한 곳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노우미, 그거는 좀 됐죠? 네, 그런 네, 좀 됐죠. 노우미도 이제 놈니건 쪽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북부 불모의 땅을 지나서 가고 있고요. 불모의 땅 부금을 듣는 지도 엄청 오래됐군요. 네, 먼지지능 습지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오리지널에서 상당히 많은 스토리의 전개가 이루어졌던 지역이고요. 그렇죠. 오리지널에서 오닉시아의 둥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았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테라모 섬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테라모 이제 섬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라모 기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대도시가 하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얼라이언스 분들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역시나 후반으로 갈수록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오닉시아 둥지를 편하게 가기 위해서 요충지로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근데 저 위성이 옛날 위성으로 되어 있는지 테라모가 그냥 멀쩡하게 보이네요. 그러게, 나도 보이네. 저거 원래 다 가로시가 만화 폭탄으로 터트린 덴데? 다시 짓지 않았을까? 다시 재건했나? 설마. 글쎄. 자, 전방에 그래요. 저기. 참고로 먼지질릭 습지대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만 해도 날탈이 없던 시대 오리지널이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요 당시 이제 먼지지능 습지대가 상당히 몬스터들 개체수도 많고 몬스터들 레벨도 높았고요. 용족도 특히 많아서 네. 굉장히 좀 퀘스트를 하기에 까다롭고 귀찮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역시나 먼지지능 습지대 퀘를 진행을 했어야지만이 우리가 오넥시아의 등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오넥시아를 공략할 때만 해도 오리지널에서 최고로 핫했던 스탯이라고 그럴까요? 누구나 갖춰야 됐던 화저 게 스탯이죠. 화점이다. 화염저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염저항을 맞추는데도 원지적 습지대에서 퀘스트가 꼭 필요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그 저항은 없어졌죠. 그렇죠. 속성 저항이 없어져서. 네. 화저색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검은 바위산 쪽 그 던전들을 플레이할 때도 네. 꼭 필요했었던 특성이죠. 그렇습니다. 없어진 게 몇 개가 있어요. 가장 큰 것들을 얘기하자면 이제 저항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가 숙련도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렇죠. 무기 숙련도 같은 거 있었죠. 네, 무기 숙련도가 있어서 이제 허수아비 같은 것들을 때려서는 잘 안 오르고 저랩 퀘스트도 이제 뭐
뭐 멧돼지나 이런 거 잔뜩 많이 때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아, 저 옛날 저 오리지널 때 얘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없어진 게 투사체가 없어졌죠. 아, 그래서 네, 이제 투사체. 정말 말 그대로 근접 양꾼이 옛날에는 있었. 옛날에는 양꾼이 근접 기술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화살에서 활을 쏘는 것만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화살을 다 떨어져서 못 챙겨올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근접 양꾼이라고 해서 활을 가지고 근접해서 때리는 이제 그런 옛날에는 활을 가지고 근접 공격을 하는 모션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없어졌죠. 호크아이처럼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생존 특성 양꾼들이 창을 들고 근접 공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타나리스 가제잔을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꾼이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양꾼은 근접 무기도 차고 원거리 활도 찰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전사가 그렇죠. 옛날에 총을 찰 수가 있었죠. 네, 전사도 활이랑 총 찰 수 있었습니다. 네, 원거리 무기를 찰 수가 있어서 활이나 이런 것들로 풀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양꾼 같은 경우도 근접 무기에서도 민첩을 얻고 이제 그 활에서도 민첩을 얻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었죠. 그렇죠. 자, 밀조장이 전초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아가 봐야겠네요. 네. 시간의 동굴 뭐, 위쪽에. 네. 네, 거의 뭐 이제 양꾼이 끼고 다니는 근접 무기라든지 전사가 끼고 다니는 원거리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신구처럼 뭔가 능력치를 추가로 부여해주는 그런 정도였죠 아이템.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전사는 원거리 풀링을 위해서는 원거리 무기가 좀 필요하긴 했고요. 그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룩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네 대지 정령들이 있고요. 네. 네, 바로 여기 있네요. 자, 깃털입니다. 그리잭 피즈렌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어느 기계의 일부였을 까마켓한 조각들이 발견했습니다. 앵무새인 것 같습니다. 그리잭 피즈렌치가 아니라 그리잭이 남긴 흔적입니다. 근처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절이 필요. 부서진 기계 생물의 표면에 깃털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꼭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은 만들었을 것만 같은 물체입니다. 조각들을 모아 기계 장치를 재조립하면 분명 이 기계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역엔 투자 개발회사의 청소부들과 깡패들이 득실거립니다. 아마 놈들의 주머니엔 깃털이를 고치는데 쓸 수 있는 여러 기계 파편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방에 있는 투자 개발회사 친구들에게 기계 부품 100개를 모아야 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 개발회사라고 하면 그 고블린들의 3대 회사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블랙 퓨즈사와 또 빌지워터사, 투자 개발회사 이렇게 세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없는 대상입니다. 투자 개발 회사가 옛날에 있던 동인도 회사의 패러디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참고로 얘기하자면 동인도 회사가 굉장히 이제 악랄한 회사 중에 하나죠. 영국이 세웠던 이제 그런 굉장히 악랄한 회사 중에 하나고 옛날까지만 해도 인도가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 얘기로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라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 모든 걸 이제 뺏겨 버렸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도가 인구가 상당하죠. 네. 인도 인구가 뭐 지금 얼마나 될까요? 인도 인구가 전 세계 2위 아닌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지 않나?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단일 민족으로 치면은 인도가 가장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왜냐면 중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네. 걔네는. 어떻게 제가 맞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드위넷인가요? 그 드위넷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방금 팔로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알람이 뜨는군요. 좋네요. 자, 깃털입니다.
재조립이 필요한 부품이 전부 모였습니다. 적당한 힘과 힘 조절과 함께 신랄한 격려의 말을 내뱉었더니 부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부품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길 바랍니다. 기계 앵무새가 모래 위에서 쩔뚝거리며 맴돌기 시작합니다. 앵무새 살리기. 굉장히 손상된 데다 벌레로 가득 차 있지만 기터리에게 일종의 귀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새를 수리해서 따라가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에게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윽고 당신은 기계를 원래대로 조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무렴 기계 앵무새의 오류를 고치는 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라고 하는군요. 오디오 해결을 시작합니다. 퍼즐러 바뀌네요. 오, 그러네요. 아니네. 퍼즐러가 바뀐 건 아니고요. 깃털이가 맛이 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입력과 필요 아무거나 누르기. 깃털이랑 공중에서 싸움을 하고 있네요. 자, 앵무새 살리기라는 퀘스트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소설이었나요?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의 패러디 같네요. 오류 37 시스템 재시작. 그 디아블로에서 유명했던 오류가 몇 번이었죠? 에러 몇 번이 있었는데? 에러 37 아니었나? 아, 그랬나? 그거 패러디인가 보다. 자, 저는 완료를 했습니다. 네, 저도 완료를 했습니다. 깃털이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에는 역겹게도 실제 벌레를 잡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계 생물의 움직임이 좋아진 것이 확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바라보며 입력을 기다리는 깃털이. 둥지로 돌아가기. 귀한 서브루틴을 활성화하기로 합니다. 어쩌면 이 앵무새가 당신이 찾고 있는 이에게 인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자, 귀환 서브루틴을 활성화합니다. 유도 신호기 활성화 신호를 탐색 중입니다. 어씨, 거꾸로 매달고서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고 있네. 아, 근데 귀엽긴 귀엽네요. 자, 앵무새한테 매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이 퀘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였죠? 그 금단의 사랑을 하고 있는 고블린과 노은 부부에 관한 퀘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블린과 노은은 유명한 아제로스계의 라이벌 종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둘 다 기계공학 쪽에서는 상당한 발군의 이제 실력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진영이 다른 것과 또 별개로 여러 가지 서로 그 자존심 싸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블린과 노움이 커플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가 참 특이한 일인 거죠. 자, 세피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피, 뭐 얘기로는 사프로네타 폴리버스라는 캐릭터로 보이네요. 어휴, 이름 기네요. 자, 웅그로봉하구와 가까운 곳까지 앵무새가 우리를 데리고 날고 있습니다. 자, 사프라네타 플리버스. 아, 형이 벌써 이 이름을 보고선 말씀하신 거였군요. 아니, 아까 옆에 시나리오에 떴어요. 대학. 그래요? 제가 못 봤네요. 저 그라잭 피즈렌치와 사프라네타 플리버스라고 하는 두 명의 NPC가 있습니다. 둥지로 돌아가기. 키터라, 녀석을 고쳐주셨군요. 진짜 잘된 일이긴 한데 당신이 우리를 찾았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을 거란 의미가 되겠네요. 그라잭입니다. 시체밖에 없던데요, 제스터? 라는 퀘스트로 이어집니다. 이봐, 그게 지금 내가 여기서 잘돼가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 내가 살아있다는 건 갤리웍스가 몰랐으면 해.
거래를 하지. 타르니스에서 나로 추정되는 조각난 살덩이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식의 얘기를 지어내는 거야. 내가 죽은 게 확실하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준다면, 그러면 자네에게 새를 넘겨줄게. 어떤가? 날 갤리왁스한테 일러 바치지 않았더군. 고마워. 그리고 나 대신 가즈로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아무래도 빚진 게 있으니 금쪽 같은 조언도 하나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절대 정치공학에는 손도 대지 마. 절대로. 명심해요. 용사님은 절대 우리를 본 적 없는 거예요. 하면서 두 부부가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형이 먼저 보냈나? 왜 난 NPC들이 남아있고 오토바이가 혼자 갔지? 어쨌든 저 지금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둘이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어쨌든 추적을 하고 있던 그 오토바이까지 보냈고요. 어? 잠깐만, 아직 보상이 안 들어왔나? 보상은 가지로한테 갤리옥스랑 다시 얘기를 해야지. 그렇군요. 돌아가야 하는군요. 네, 저희 이제 귀환을 타죠. 네, 알겠습니다. 귀환석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름이 그라잭이었죠? 네. 저는 거대한 봉인으로 귀환을 했고요. 네, 저는 항구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봉인으로 왔더니 잔달라 사절이 바로 앞에 있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료를 받지 않고 항구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명의 고블린과 노은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전에 봤던 하스스톤의 확장팩이었죠? 고블린과 노음 일러스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핑크색 머리에 네, 맞습니다. 세피와 여기 그라잭 이렇게 두 녀석들 이렇게 둘이 부부로 나오고 있고 아까 그 도망간 그 캐릭터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폭풍자녀라는 소설에서도 나옵니다. 네. 네, 거기서 제일 처음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다시 오시게 될 거. 뭐지? 제가 지금 와우 화면이 로딩이 안 돼요. 이미 소리로는 이미 다 잔달라 항구로 간 것 같은데 화면은 로딩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와우가 이상하네요. 사람이 많아 그런가. 제접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아, 이거 송출은 멀쩡한데 와우가 또 자꾸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금방 제접을 해 들어오겠습니다. 전쟁 범죄에 나온다고 했네요. 그 두 부부가? 폭풍전이야. 아, 폭풍전이야. 그럼 잠깐, 폭풍전은 대격변 이전 소설이었나? 폭풍전이야가 언제 거였죠? 티란데 얘기 그 티란데 얘기 아니었나? 티란데? 아, 폭풍전이 티란드 얘기가 아니라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설일 거예요. 안두인이랑 실바나스. 맞다. 그런 거 같네요. 참고로 폭풍전이야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유일하게 카카오 페이지에서 폭풍전이야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읽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카카오 페이지에서 읽으시려면은 이제 소장권이나 대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카카오 페이지가 되게 좋은 점이 무료 캐시를 되게 많이 줘요. 아, 그래요? 좋네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카카오 페이지에서 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무료 캐시로만 다 오... 그걸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좋구만. 자, 가즈로한테 퀘스트 완료를 받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즈로 아까 그 위치에 있나? 아니, 가즈로 말고 갤리옥스. 아, 갤리옥스. 그래요. 갤리옥스. 자, 갤리옥스 앞으로 왔습니다. 자, 무효관 갤리옥스입니다. 이건 이걸 선택할 수 있네요. 이건 선택
결과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 그럴까요? 밑에 건 개그 같은데. 아 그런가? 녀석은 죽었습니다. 내 목숨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선택지와 녀석은 이 사막에 얼룩이 됐죠. 아주 깨알 같은 얼룩 말입니다. 모래 사이에 퍼진 보이지도 않는 깨알이 되고 말았죠. 100% 죽었습니다. 시체 조각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으면 제가 시뻘겋게 타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시체 조각을 모아서 다시 터뜨렸어요. 예, 죽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인생 하직했다고요. 계약금은 가즈로가 처리한다고 하더군. 나보다도 훨씬 그 자식을 싫어했던 모양이야. 돈은 남의 지갑에서 나가야 제맛이지 라고 하는군요. 역시 무역왕다운 얘기를 합니다. 네, 가즈로는 이제 저쪽 이쪽 부분에 있고요. 그 네. 왕노사지 광산 입구 쪽을 지나면 있을 겁니다. 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즈로가 원래 그쪽 위치에 있던 것 같은데. 가즈로와는 뭔가 인연이 좋은 인연이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감싸주는 거 보면. 자, 완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갤리웍스를 설득하느라 고생 많았어. 나도 상황을 잘 몰랐으면 그리즈에게 정말 죽은 줄 착각했을 거야. 그 친구 살아있는 건 맞지? 아무튼 여기 추가금 받아. 이번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기자고. 하면서 새 애완동물을 얻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깃털입니다. 깃털이 어디 한번 소환해보죠. 아 어디냐 애완동물 깃털이 소환 귀엽네요. 요 자, 조만한 그러면, 네 어. 펫 형태의 기계 앵무새 말고도 그 커다란 뭐야 앵무새 모델링 있잖아요. 네. 그걸로 된 이제 기계 앵무새를 노움이나 이제 기계공학 양꾼들이 펫으로 테이밍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왕실 행사 가볼까요? 네, 양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단에서 기계 펫이 처음 나왔고요. 네. 기계 펫이라기보단 기계 소환수죠. 네, 그렇죠. 기계 소환수가 처음 나왔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전용 퀘스트 노움 같은 경우라면 그냥 됐는데 그냥 양꾼 같은 경우라면은 전쟁 자원으로 사는 거였나 뭐 하는 거였나 아무튼 그 전용 뭔가를 진행을 해야지만이 기계 펫들 기계 소환수들을 테이밍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봉인으로. 기계 소환수들이 생겨서 꽤 또 뭐라고 할까요? 세계관이 세계관 확장까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군단에서 유명했던 기계 소환수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걔네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은신해서 돌아다니고 오. 그래서 되게 넓은 지역, 높은 산이나 이런 데를 되게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서 막 그것들 찾아다니는 약구들이 그 당시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그랬군요. 네. 저도 아직 못 먹었어요. 어허. 그 기계 거미 펜 아, 뭐야 저기 소환수 멋있더라. 기계 늑대 소환수가 일단 군단에서 상당히 유행이었고요. 아, 그 깡통 로봇 같이 생긴 거요. 아. 호랑트론이 있죠 또. 네 그렇습니다. 호랑트론은 그런데 저희가 패스로 테이밍은 하지 못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는 아마 모르겠네요. 자 나탈라카타라는 네. 화절입니다. 당신. 왕의 신임을 얻었다. 자, 왕실 행사 해주시죠. 잠깐만 저 딴 거 눌러버렸어요. 어?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할게요 그럼. 자, 나탈라카타한테 말을 걸면은 아, 밑에 다들 어디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선택해보시면은 모두 탈란지님의 대관식을 참석하러 잔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관식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오늘을 기억에 새기십시오. 잔달라의 왕과 여왕은 모두 길이 사신답니다. 라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요. 왕실 행사 진행해봅시다. 오셨군요. 곧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용사님이 잔출의 계단으로 와주시길 공주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여왕의 수행원입니다. 탈란지 공주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꼭 잔출의 계단으로 와주셨으면 한다고 말이시죠. 여왕과 왕의 의식을 지를 때 용사님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이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해야 할 일은 곧 여왕이 되신 분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얼른 출발하십시오. 파쿠님의 바람이 당신을 빠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면서 조칼로에서 공주 탈란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시타님 뭐 오랜만이네요. 빠르겠네요. 네. 아시타님이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따뜻한 캔커피 한 개 투척. 와. 따뜻한 캔커피 한 잔 투척이라 하시면서 얼마 후원해 주셨나요? 1,000원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첫 악플을 받으신 또 유튜버 아니십니까? 우리 그렇죠. 아, 우리 아시타님. 아시타님. 뭐 웃는 게 어때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왕의 승원 이쪽으로 가면은 완료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 아내가 속상하시다고 속상해 하시는군요. 아이고. 아. 쓸모없는 말은 흘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거대한 이제 네. 오, 멋있다. 이거 뭐 오늘 썸네일을 여기서 찍어야 되지 않을까? 자, 저 썸네일 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안 나온다. 제가 좋아하는 용들이 다 있네요. 여기는 늙은 트조코도 있고요. 네. 저쪽에 있는 고대의 크즐로텍도 있네요. 자, 진행을 해보죠. 공주 탈란지입니다. 이제 곧 여왕이 되실 거죠? 여왕의 수행원 오셨군요. 동행해 주셔서 기쁩니다. 차분하고 집중된 미소를 짓는 탈란지. 우리 민족이 이런 날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상급 정무관 리타입니다. 왕과 여왕의 의식 알았다군요. 무사히 도착하셨으니 신성한 의식을 거행할 수 있겠군요. 탈란지님 옆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공주님께서 당신에게 중대한 과업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잔출러 가는 길에 해드리죠. 자, 오늘은 그냥 이 옷을 입고 가기가 참 그렇네요. 아무래도 형상 변환을 좀 하고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또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또 갈 수는 없죠. 난 그냥 갈래. 난 잔달라 룩을 입고 갈 거야. 갈 테야. 난 대사라는 그런 것처럼 나는 꿈속 드루이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어. 꿈속 드루이드. 아, 까만색 이걸로 바꿔야겠다. 잠시만요. 보수입니다. 로칸에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로칸에게 말을 걸면은 탈란지가 나를 초대해줘서 영광일 따름일세. 우리가 공주와 잔달라의 미래를 논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우리 동포는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걸 탈란지가 알아주면 좋겠네. 떨어져 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강대해질게야. 분명 자네가 활약할 여지도 있을 걸세. 어쩌면 나와 달리 탈란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 아. 네, 됐네요. 어쨌든 저도 룩이 룩변이 됐고요. 아, 오랜만에 입어보는 이 잔달라 룩입니다. 자, 그리고 탈 것도 황금 라바사우루스를 또 금빛 가본 라바사우루스를 타야겠죠? 아니, 여기 의식용 전쟁 야수 타고 가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어. 오, 멋있겠다. 의식용 잔달라 전쟁용 의식용 야수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군주를 맞이한 지 수세기가 지났습니다. 아, 얘기하시는구나. 성스러운 의식을 치러야 하지. 공주님의 영혼은 로아의 눈을 통해 저울질되고 감정될 겁니다. 어허. 말을 들어보면 라스타칸이 수세기 동안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듣고 있네. 제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 제가 증인이 되는군요. 제 자질이 부족하다면 백성들은 당신을 통해 로아의 결정을 듣게 됩니다. 디추카 잔달라. 자네의 가치를 알아볼 것. 그러고 보니까 로칸도 옷을 갈아입었네요. 평소의 옷이 아닙니다.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현삼 뒤에 저기 꼭두각시라고. 언짢은 줄다자르 시민이 있네요. 예의를 가르쳐줘야겠군요, 공주님. 그냥 두십시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예요. 오, 탈란지가 아주 민주적인 여왕이네요. 웬만한 줄다자르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자, 정무관 라타에게 말을 걸어보죠.
큰 행사인 만큼 치러야 할 의식이 많긴 합니다만. 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란지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할 틈은 없을 겁니다. 제가 부르면 로아의 빛이 달란지 공주님입니다. 졸라니, 왜 그러느냐? 우리 졸라니. 조칼로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하이. 이단자들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자, 졸라니 해주시죠. 저는. 자, 선동자는 우리 사이에라는 퀘스트로 이어집니다. 폭력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을 처리하면 상황은 빠르게 해결될 겁니다. 전에 받은 보고에 따르면 조칼라에서 불황자와 자격부들을 선동해 상인을 포함한 경비병들과 싸우게 한 건 집행자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제부하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이유를 알아봐 주십시오. 이름은 말존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스스로 항복하길 기원할 따름입니다. 라는 퀘스트가 이어지고요. 네. 여론 진화학입니다. 제 휘하의 라스타리 중 한 명이 조칼라의 불황자와 경비병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국의 안정을 뒤흔드는 추악한 행위입니다. 단순한 분노라면 우리도 대화할 의사가 있지만 무분별한 파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칼라 시장으로 가서 소요를 최대한 진압해 주십시오. 방식은 용사님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평화뿐입니다. 탈란지님이 무사히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말이지요. 라면서 조칼로에서 폭도 12명을 제압해야 됩니다. 뭐 죽이는 건 아니네요. 오. 일단 조칼로로 가죠. 조칼로. 알겠습니다. 가만 보면 여기 자날라 트롤들이 상당히 크네요. 그죠? 어이구. 어디 가셨어요? 전 여기로 바로 내려갑니다. 뛰어서. 아, 점프 뛰려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폭도화된 전령들 손 좀 봐주고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죽이진 않네요.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저 보금자리를 가지고 싶었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폭도화된 조칼로 노역군. 안녕하십니까? 뭘 원하죠, 부자치? 보드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에? 전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회유되네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러나십시오. 불응하면 응보가 뒤따를 겁니다. 오. 귀부인께서 선택할 권리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군요. 백색의 과부께서 내 눈에서 나타날 거라 하셨지 날 침묵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마침 저 백색의 과부가 제 옆에 있네요, 여기. 여전히 사마라의 룬이라고 하는 거미들이 근처에 있네요. 네. 두 마리 나왔고요. 다 완료가 됐네요. 다 됐나요? 네. 아, 그렇네요. 자, 여기는 집행자 말존을 공격하겠습니다. 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백색의 과부가 제 마음을 거짓으로 채웠던 겁니다.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 올라가야겠군요, 위로. 아, 뭐야. 아, 이것도 폭도들이 타고 있는 거네. 진마차 브루토사우루스. 저 위에서 뭔가 떨어뜨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네요. 반란 분자들을 처리를 했고요. 네. 올라가서 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란제에게 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선동자는 우리 사이에.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다면 그녀의 걱정이 괜한 우연은 아닐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런 진화기 소유의 확대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늦은 건 아닌지 아니면 좋겠습니다. 탈란지의 자비, 전 사제들을 잘 압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소란을 일으킬 자들이 아닙니다. 속죄해야 할 업보가 너무나도 많지만 아직 왕위에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잔달라 선봉자들을 위한 뜻을 펼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통받아 마땅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의 뜰로 가서 저항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겐 다른 자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군요. 자, 졸리나 해주시죠. 자, 졸라니가 쾌를 줍니다. 네. 믿음부수기라는 쾌고요. 신봉자는 잔달라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계층입니다. 타인에 대한 귀감이 되어준 자들이죠. 하오나 지금과 같은 그들의 행동을 사람들이 본받게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합니다. 탈랑지 공주님께서 이성을 되찾는 이들은 살려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용사님도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빠른 죽음을 선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퀘스트가 이어지고요. 그렇군요. 상급정무관 낙타. 네, 해주시죠. 2단이다. 탈란지님께 반하여 봉기를 든 자들 중에는 제 휘하의 정무관도 일부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단이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창으로 자신의 옆에 있는 정무관을 가리키는 나타. 현명하게도 이 친구가 주동자를 알려줬습니다. 제 부관 카즈라의 소행이더군요.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불만을 토로했다면 들어줬을 텐데 말이죠. 이젠 그녀를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뜰에서 그 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군요. 왕실 소호자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네요, 한 명을. 여기 얘네 뭐지? 이 버섯 상인? 쉴 수 없이 움직이고 있는 하얀색 영지 버섯들이군요. 귀엽네요. 가봅시다. 반란이 일어나고 있군요. 분노한 랩타리 드루이드 처리를 해주고요. 아쿤다의 사제, 파쿠라의 사제 등등 요 반란하고 있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당하고 있는 사제들 구출을 하면 됩니다. 12마리를 잡혀야 되네요. 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자, 투항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두 마리 있어요. 지금 잡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미 세 마리를 애드시켜 버렸네. 아이고. 네. 됐군요. 자, 여기 정무관 카즈라 얘 잡아야 됩니다. 보기 드물게 가면을 쓰고 있군요. 대상이 없습니다. 오, 신성화 바닥 이펙트가 변한 건가요? 이 신성화 바닥, 예각가는 신성화 바닥은 되게 멋있네. 그 다잘로 1램더 저 바닥 깔아요. 아, 그래요? 아, 이 바닥이었나? 우리 보통 우리 장판 깐다고 그러는 그 바닥이랑 되게 다르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저게 나왔을 때는 성캐사 신성화가 저걸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바뀌진 않더라고요. 아니었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네 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다섯 분이요. 온갖 잔달라 사람, 여기 줄다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군요.
퀘스트 완료를 받아보죠. 자, 졸라니에게 완료를 받겠습니다. 믿음 부수기. 신봉자는 백성이 따를 만한 본보기가 되어야만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밖에요. 그래서 완료를 받네요. 네. 자, 상급 정무관 라타입니다. 바닥에 침을 뱉는 상급 정무관 라타. 부원 3D의 주박에 주 붙잡혀버리라지. 제가 부르면 퀘스트 완료가 됐고요. 공주 탈란지, 탈란지의 자비.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제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용사님은 잔치로 들어가 상충부에 있는 회의실로 향하십시오. 들어가면 제가 새로 구성한 의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가 선별한 인재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용사님 눈에 차면 좋겠네요. 로아께서 후보 살피십니다. 사제단과 얘기해야겠군요. 소란을 일으킨 원인은 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두르시죠 공주님. 로아께서 왕위를 빨리 내려주실수록 잔달라에도 좋을 테니까요. 오, 대사제의 전당이군요. 일로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었나? 인가? 여기서 위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의회가 위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타와 저도 곧 한 잔추리 의회의 이기 같은 건가 보네요. 이제 뭐야 탈란지 정부에 탈란지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탈란지 밑에 있는 잔추리 의회가 새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오, 토르톨란도 있네요. 자, 전쟁 드로이드 로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결성된 무리는 날이 갈수록 독특해지는군요. 자, 라시크는 형해주시죠.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저 같은 인물이 이런 자리에 올랐을까 생각하고 계시지요.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모릅니다. 토르가님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멋진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잔치를 위해 입성한 최초의 토르톨란이 됐으니 말이죠. 하. 자, 옆에 그러면 보시면 토르가라는 그 거북이 로아 그때 죽었다가 네, 다시 아이 거북이로 살아난 녀석이 옆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시크는 나즈미르 퀘를 하면은 토르가 쪽에 퀘스트를 이어주는 그런 이제 그 토르톨란의 네, NPC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급 정무관 라타입니다. 전 상급정무관 라타라고 합니다. 원래는 레잔의 의지였죠. 섬기던 로아께서 사라지셨으니 이젠 탈란지님을 섬깁니다. 잔추리 의회에서 신봉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로서 제가 공주님을 잘 보좌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는군요. 자, 노조크는 해주시죠. 전 토르칼리의 방패 노조크라고 합니다. 조노크는 거짓의 여군주를 섬겼던 불카를 대신하고자 간택되었습니다. 우린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언변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조노크의 목소리는 의회의 의미를 대변합니다. 요란 소리를 내며 손을 푼 조노크, 토르칼리가 누구죠? 라고 이어지네요. 토르칼리는 대지의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창에 힘을 불어넣어주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웅장한 계곡이 생겨나고 뿔로 긁은 자리에는 강이 생겨납니다. 조노크의 로아께서는 사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잔달라 전체가 그분의 사원이니까요. 로아를 만나 뵙고 싶으면 움직이는 산맥을 찾으십시오. 조노크는 토르칼리님의 용사입니다. 그렇군요. 토르칼리. 아, 라면서 완료가 되네요. 토르칼리는 네, 뭐의 로아일까요? 공포불의 로아일 것 같지 않나요? 말하는 것들 보면. 근데 움직이는 산맥이라는 거 보니까 훨씬 더 거대한 뭔가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사령관 라케라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구훈 소란부터 시작해 도시 공정전까지 치른 이후 탈란지님은 질서를 지킬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자크라제트는 다양한 면모를 갖춘 인물이셨죠. 그 면모 중에는 단호한 성격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정적인 모습을 제외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탈란지님은 추방자였던 저를 거두어주시고 직책을 내려주셨습니다. 끝내는 사령관에 등극했으니 카자님께서도 기뻐하실 테죠. 전 이제 잔달라 군대의 지휘관이자 잔추리 의회의 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영예로우면서 과거의 부정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저는 왕가를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네, 라케라 같은 경우는 볼든에서 우리가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같이 퀘스트를 많이 진행하게 네, 되는 그런 NPC입니다. 자, 사슬군주 랄 한번 해주죠. 하늘이 내 눈. 사슬군주 랄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네. 주변에 결집한 다른 의원들을 가리키는 잔달에게는 참으로 특이한 시대에 있어 평소 같았으면 의회의 추방자와 토르톨란을 받아준 걸 보고 반기를 들었겠지만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전부 생각해보면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한번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잔달라 부족, 아, 잔달라 트롤들과 여러 가지 또 격전의 아제로스 쪽 지역의 여러 퀘스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NPC들이 잔추리 의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공주 탈란지에게 퀘스트 완료를 받아보죠. 새로운 잔추리 의회. 전 일찍이 선왕께서 없었던 타인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면 좋겠군요. 의회의 결단. 제가 누구를 의회에 등용했는지 확인하셨으니 이제 그들의 축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지지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의례이긴 합니다만 전 행동뿐 아니라 말에도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잔추리 의회가 충성을 맹세할 땐 노아께서도 지켜보게 되어 있죠. 그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희생자들의 복수를 해주 새로운 의회입니다. 당신은 잔달라의 희망을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대표합니다. 할 일이 많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디 이래도 느끼는 게 없다니 달란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내 소개를 하도록 하지. 나는 다른 이들이 울부짖을 때 속삭이는 목소리. 너희를 올가맨 거미줄의 주입니다. 너, 네가 온 도시를 불안감으로 물들인 자로구나. 이 순간에도 진정 누굴 탓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 죽어줘야겠다. 반역자 조심하세요. 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럴 필요 없다, 사마라. 널 내 손으로 부원 삼비님께 보내게 하지 마라. 아니, 네 주인님을 불러라. 나를 죽이고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샤드라, 노아께서 거두신 백색의 광. 괜찮으세요? 멀쩡합니다. 백색의 과부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좋군요. 잠시 마음을 추스를 뒤 모두 잔출 꼭대기로 소집해주세요. 로아를 배워야겠습니다. 자, 탈란지의 퀘스트 완료를 받아보죠. 백색의 과부의 말에 지나치게 연연한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을 바로 흘려드릴 생각도 없지만 말이죠. 다만 그녀가 어둠 속에서 저를 공격하는 대신 대화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함께 힘을 합쳐 잔달라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터인데. 로아의 시선. 의회의 축복도 받았고 적을 제거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일은 제 로아의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얘기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최소한 저에게는 말입니다. 함께 가시죠.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 뭘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군요. 당신 고백하자면 어떤 시련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상이 갈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건 압니다. 사마라 때처럼 절 도와주셔선 안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용사님. 로아께서 우리를 지켜. 앞에 크라가가 있네요. 저 멀리에는 다른 로아들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크라그. 상남자죠, 크라그. 장차 여왕이 될 분이 아니신가? 나 크라그가 좋아. 크라그. 크라그와 거대한 자 크라그입니다. 다시 만나 반갑구만. 반갑구나. 함께 수많은 적을 짓밟은 추억이 떠오르는구만. 라고 얘기하는군요. 로아의 시선. 될 수 있으면 나서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 자신의 힘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니 말입니다. 퀘스트 완료를 받았고 크라고한테 퀘스트가 이어지네요. 다시 만나는구나, 작은 존재여. 탈란지가 널 같이 있는 목적 목격자로 지명한 모양이군. 난 탈란지의 희생 정신을 시험하려고 한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현신의 무게를 잴 것이야. 물론 이 시련에서 고배를 들이키고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통치자는 수없이 많다. 허나 제일 큰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충직한 수종자들에게 둘러싸였던 이들은 언제나 백성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알았느니라. 내가 할 일은 이 시험을 돕는 것이다. 시작할 준비가 되면 내게 말하라. 물단이. 자, 준비됐습니다. 돌격목은 뒤에 답해보아라 탈란지.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넌 무슨 대가를 치를 것이니?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그래, 그럼 증명해 보아라. 용사님. 어? 한입거리가 됐군. 아, 저들을 보아라. 진짜 한입거리 됐다. 걱정 마세요. 상처 하나 안 나게 할 테니. 어, 개구리를 피하는 괴군요. 어우씨. 네. 클레버이다. 네, 도망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세상에, 한입거리가 됐다니. 저리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오씨. 물러서라 두꺼비야. 됐다. 참으로 진실된 행동이구나. 내 축복을 받거라. 감사합니다. 거대한 자. 아씨. 나를 곤충으로 만들 건 없잖아. 자, 크라고 안드캐스 완료를 받아보죠. 널 다치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간섭할 필요가 없으니 너로선 잘된 일이지. 웃음을 터뜨리는 크라고와 로아의 시선 공크. 무리의 지도자가 다음으로 자신이 탈란지를 대면하겠다고 자진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나오는 단상에 있을 것이야. 공크가 나처럼 까다롭게 굴진 않겠지만 그의 조언이 너의 목적과 무관하진 않을 듯. 거대한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크라고와 우리가 내 의도를 모를 거라 생각지 마라 라고 하는군요. 다음은 공크가 널 시험할게. 아, 저 뒤에 공포불 로아가 있네요. 네, 가시죠. 제가 그건가 보네요. 아쿤다도 보이고요. 킴블도 저 뭐야 이 구조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니도 보이네요. 자니는 청소부로아죠. 여기 옆에 지나가는. 그리고 저 상어로아가 이름이 뭐였죠? 어쨌든 저 상어로아도 옆에 있네요. 공크 옆에. 파면을 로아시여. 당신을 뵈니 기쁩니다. 시어라 탈란지. 나는 네가 뭔가를 하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공크입니다. 사냥의 제왕이 무슨 볼일이냐. 나는 변신의 대가. 나 탈란지에게 묻고자 하는 게 있다. 그동안 옆에서 지켜볼 거니 공부대로 하겠습니다. 로아는 우리로부터 힘을 얻지. 우리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로아들은 힘을 합하여 적에게 굳건히 맞선다. 너에게 묻겠다. 이 무리는 무엇이냐. 물론 잔달라겠지. 허나 이 동맹들은 어떤가? 불란과 불패란. 참고로 상어로와 이름은 그랄입니다. 그래서 아탈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죠. 아, 그렇군요. 축복을 받거라.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 볼페라가 어쨌든 나왔으면 좋겠네요.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고려하러 자,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당신을 응시하는 랩터의 신. 넌 탈란지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공주가 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니. 로아의 시선 파쿠. 탈란지를 시험하겠다고 공표한 로아가 둘 남았느니라. 다음은 파쿠다. 계단 꼭대기에서 너희 둘을 기리고 있을 것이야. 파쿠의 기질이 격정적이며 남을 높은 위치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즐긴다는 사실을 굳이 경고할 필요는 없겠지. 해군을 비워. 학구가 다음 시련을 줄 게다. 항상 담대하거라, 달란지. 자, 파쿠가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군요. 파쿠 옆에 있는 원 뭐죠? 아, 그 왼쪽에 있는 원 세스랄리스죠? 네, 그러네요. 세스랄리스. 반갑구나. 날개 없는 나의 아이야. 가까이 오거라. 어, 그 이 옆에 또 잔달라 트롤 형성을 한 로아도 있군요. 그러게요. 거래를 하러 왔냐? 난 탈란지의 결단력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어마어마한 결단력을 자랑하는 건 이미 알고 있다만 그래도 참여해주면 재밌겠구나. 시작할 준비는 됐느냐? 준비됐습니다. 명심해라. 오, 바람으로 날려버리는군요. 아, 이 계단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군요. 네. 올라오거나 탈란지. 탈란지와 함께 예상했습니다. 앞에 안 보여. 비용사님, 곁에 계시나요? 저는 영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도가 있으니까 손쉽게 올라왔네요. 영웅의 도약으로. 자. 무슨 일인가? 어린 날개의 발톱, 날개의 발톱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는 파쿠. 기득거리는 파쿠. 평정을 되찾는 파쿠. 마지막 시험은 레자님이 주관하는 것이 관례느니라. 그러나 왕의 로안은 사라지고 없지. 라스타칸이 그의 공백을 메꿀 새로운 존재를 고른 것 같군. 조소하는 파쿠. 마음껏 즐기거라. 부원삼디가 사원에서 너를 기다린다. 즐거운 수업. 내 축복을 받거라. 바람이 널 도와주기를. 파쿠는 되게 할머니가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성격 부약한 할머니가 생겼어요. 당신의 오만은 끝이 없는 겁니까, 부원 삼진님? 아, 우리 부원 삼디군요. 예인은 어디 팔아먹었게. 부원 삼디는 다른 모든 로아 위에 있다. 실현된 이 일을 끝내십시오. 그대로지. 자, 부원삼디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손을 연신 비벼대는 부원삼디. 이거 재밌겠는걸. 탈란지의 증인이여, 나의 판결을 찬달라 백성에게 알리겠느냐? 알겠습니다. 어이, 꺼져. 그래, 나를 그렇게 떨쳐내고 싶다고 하니 새로운 거래를 하나 제안하지. 호드 대족장의 머리를 내게 가져와라. 홀. 그럼 니아비가 한 거래를 없던 일로 해줘. 어, 세상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망이 없는 듯 했을 때 호드는 힘이 되주었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원수로 갚진 않을 겁니다. 그게 대답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제 자유를 위해 신의를 버릴 순 없습니다. 거참 유감이군. 대족장의 영혼을 가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도 가거라. 왕관을 차지하라고. 오, 깜짝 놀랐네요. 실버마스에 저기를 갖고 오라, 뭐 머리를 가져오라니. 어우, 옆에 이제 거의 반 로아화된 우리 볼진이, 아니 뭐야, 볼진이 옆에 잠깐 나타났었습니다. 로아의 빛이 머리 위를 비춥니다, 여왕이시여. 고마워요, 라타. 그리고 용사님도요.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군요. 자, 백성들에게 왕권을 물려받은 걸 선포하기 전에 저 퀘스트 완료가 됩니다. 빨리 당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탈란지. 시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내린 선택도 있었지만 단언컨대 제 모든 판단에 흔들림은 없습니다. 잔달라의 여왕 로아께서 제가 왕관을 쓸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회도 절 받아주셨고 사제들도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불만을 표출한 백성도 있었지만 전 기필코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로서 책임을 짊어진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 앞에서 우리 미래를 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용사님께서 곁을 지켜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저도 준비됐습니다.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자, 탈란지의 대관식을 보죠. 찬달라의 시민들이요, 저는 로아께 제 가치를 증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호드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허나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찬달라는 자만의 무게에 눌려 붕괴됐을 겁니다. 이 강력한 동맹은 찬달라에 새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제국을 기다리며 우린 함께 그 미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구원선지가 지켜보고 있는 게 진짜 의미심장하네요. 찬달라는 영원하리! 찬달라 포에버! 자, 여왕 탈란지가 되었습니다. 말을 걸어보죠. 전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찬달라의 충성 결정했습니다. 찬달라는 호드에 합류할 것입니다. 우리는 길고도 힘겨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잃기도 많은 것을 잃었죠. 호드는 찬달라를 위해 희생했고 찬달라는 호드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우리의 충성을 맹세한 것이야말로 호드의 헌신을 가릴 길을 유일무이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대족장을 찾아 제 옥좌로 보내주십시오. 직접 합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 왕좌에서 대족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대족장 우리 실바나스에게 퀘스트가 이어지는군요. 장난칠 시간 없다. 이 트롤들은 새 지도자를 받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군. 탈란지 왕께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탈란지가 날 불러? 날이 날인 만큼 어깨에 힘 좀 주겠다는 건가? 해관 곱게 안 보는군요. 자,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우리 NPC들이 있나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 네, 노조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거 아까 그만 같은 말이죠. 뭐 이동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더 볼 일이 없네요. 아, 드라카리랑 어둠이빨 부족은 중립으로 나와있네요. 네. 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요? 아니요, 그냥 실바나스한테 얘기하면 가다 사라져요. 거봉으로 가야 돼요. 아, 예, 그렇죠. 거봉, 거봉. 거봉의 옥자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이제 테라닥스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테라닥스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씨, 뭐야? 거기 너무 높은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안 죽어요. 여기 옆에 도로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판다렌이라 안 죽는 건가? 오동통 특성 때문에. 거봉으로 날아왔습니다. 나도 거봉에서도 더 옥좌로 가려면 좀 돌아가지고 가야지 가야하죠. 다자알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황금왕자로 올라왔습니다. 실바나스와 브라이트콜러가 축하드리요. 여왕이요. 감사합니다, 대족장이요. 여왕이 된 지금 당신과 논의할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소. 그럴 때도 되었지. 호드는
잔달라의 믿음직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잡지 않았다면 우리를 향한 위협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도 잔달라의 병력이 필요하단 걸 압니다. 얼라이언스는 승리를 위해 수단을 안 가리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시죠. 이 순간부터 잔달라와 호드는 함께한다고. 동등하게. 동등하게? 전 찬달라의 여왕은 여왕은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알겠소. 탈란지 여왕이여. 호드는 그대들을 환영하오. 자, 대속장에게 페스터리를 받죠. 노예다.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겠지. 정말로 잘해주었다 나의 용사여. 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었구나. 곧 오그리마에서 새로운 동맹을 환영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호드의 대변자여,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함께할 모험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국을 이끄는 게 먼저네요. 형 지금 저랑 위상 갈린 거죠? 아 됐다, 돌아왔다. 형 요 앞에 잠깐 탈란지랑 한방 박죠? 왜 딱 정말 사진 찍기 좋게 뭔가 구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앉아서. 아 진짜 완전 사진 찍기 좋게 나와 있다. 아, 여왕 탈란지와 지나 졸리니까지. 반갑습니다. 자, 스샷 저장했고요. 가죠. 네. 자, 오그리마로 가야 하나요?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볼까요? 네,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퀘스트가 있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아. 근데 아까 뭐 새로운 동맹을 환영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보죠. 네, 역시 뭐 대사관을 와도 별거 없네요. 아 그래요? 별거 없나요? 네. 그렇군요. 참고로 대사관 앞쪽에는 이제 각 종족들을 대표하는 상징들이 서 있고요. 네. 상징들을 바라보면은 각 종족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대사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뭐 별거 없네요. 어 근데 잔달라 트롤 대표하는 인사는 여기 안 와 있네요. 네, 아까 로칸이었죠. 네, 그러게요. 잔달라 왕국은 아제로스 초창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잔달라 트롤은 이러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잔달라 전사들은 위협적인 공룡을 타고 전장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존 최강의 모습으로 꼽히는 함대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군요. 집중 재생, 집중하여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로아를 맞이하라. 로아에게 도움을 간청하여 강력한 6가지 축복 중 하나를 받습니다. 황금의 도시, 전리품 획득 시 더 많은 골드를 발견합니다. 테라닥스 활강, 테라닥스를 소환하여 낙하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이게 제일 사기 특성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테라닥스 활강. 아니요. 사기 특성은 오히려 테라닥스 활강보다 네. 치유예요. 치유. 자가 치유. 아, 자가 치유. 집중 재생. 이거는 그러게요. 재생이. 이것도 쭉 쓰겠네요. 왠지. 네, 저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찬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게 정신 집중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정신 집중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정신 집중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캐스팅 끊지 못하면 굉장히 피가 많이 찬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잔달라 트롤 캐릭터를 하나 생성을 하고서는 끝내볼까요?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아 그런가? 지금 그럼 끝을 내야 되나?
내일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번 방송에서 캐릭터를 생성하는 걸로 하죠. 네. 자, 오늘은 잔달라 어떻게 어디서 끝낼까요? 줄다자르로 다시 돌아갈까요? 알겠습니다. 줄다자르로 돌아가서 끝을 내보도록 하죠. 뭐 아니면 여기서 여기 포탈방도 끝낼까? 아, 그래요. 포탈방에서 끝내보죠.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면 뭐 잔달라로 갑시다. 니 슈카 잔달라. 자, 오늘 이것저것 한 일이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그 추가로 생긴 퀴가 의외로 볼륨이 조금 돼서. 자, 어떻게 대관식도 끝났으니 뭐 다 돌아왔군요, 자리로. 네, 오늘의 거의 뭐 또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바인과 함께 끝을 내도록 그래야겠네요. 하죠. 바인과 마무리를 같이 해봅시다. 어이, 어디서야지 좀 만나 맞을라. 자, 잔달라 옷을 입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몹시 이것저것 한 일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뭐 예상으로는 뭐 1시간 정도 하고 지를까 했는데 늦게 시작한 방송이라서 네. 이게 뭐 꽉 2시간을 채웠네요. 그러네요. 네, 현재 시간 1시 54분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8.1.5의 새로운 퀘스트들을 돌아봤고요. 그리고 줄다자르의 이제 잔달라 트롤의 영입회를 마쳐봤습니다. 네. 그래서 영입회를 마치신 분들이라면은 언제든지 이제 잔달라 트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잔달라 트롤을 한번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지금 1시 54분 시청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다시 좀 추워지고 있는데 늦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저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큰고병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